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미리 전하며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운동화라고 한다면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판매되는 많은 신발들을 헬스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신발들이 헬스장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적합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운동화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러닝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달리기 같은 좀 액티브한 운동에 적합하다는 거죠.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주로 정적인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덤벨을 든다던가 바벨을 든다던가 웨이트 머신에 앉아서 기구를 사용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운동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예인데, 러닝화를 신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은 마치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러닝화는 달릴 때 충격 흡수를 위해서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매트리스처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러닝화를 신고 무거운 무게를 들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신발이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안정적일까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대표적인 스포츠를 생각해보자면 역도가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은 바로 이러한 역도화를 신습니다. 역도화의 밑창은 굉장히 평평해서 땀과의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 발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줍니다. 또 역도화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뒷굽이 달려있습니다. 마치 키 높이 신발을 연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키 높이 깔창을 깔아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리라 믿는데 굉장히 앉을 때 편합니다. 그 이유는 뒷굽이 들리면 마치 발목의 유연성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신발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돌시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돌시플렉션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 선수들은 깊게 스쿼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뒷굽이 들린 역도화가 필요한 것이죠. 역도화는 말 그대로 역도나 스쿼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키높이 신발처럼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은 없는 그런 옵션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린 옵션은 컨버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헬스장에서 컨버스화를 신은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신습니다.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할 때 특히 컨버스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조금 운동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점은 있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두 번째 옵션은 레슬링화나 복싱화입니다. 레슬링화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은 복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일단 레슬링화는 밑창이 거의 없습니다. 양말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밑창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레슬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땅에선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접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포팅을 해주면서도 움직임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레슬링화의 단점을 꼽자면 대부분 발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신발들이라서 발목 부분의 움직임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을 없지 않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리복 나노 크로스핏, 리복 크로스핏 나노, 그리고 나이키 매트콘 시리즈입니다.
크로스핏용으로 나오는 신발들은 아무래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움직임을 서포팅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헬스장에서 신기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히 단점이라면 크로스핏을 하지 않는데 마치 크로스핏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뭘 신는지 알려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역도화를 신습니다. 파워리프팅을 베이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역도화를 제 발에 오랫동안 길들여놔서 무슨 운동을 해도 역도화가 편하더라고요. 뛰는 거 빼고는 말이죠. 그리고 데드리프트 할 때만 레슬링화를 신습니다. 그 이유는 레슬링화가 굉장히 땅과의 접지력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밑창이 얇기 때문에 ROM, 그러니까 레인지 오브 모션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키 메트콘이나 리복 나노 크로스핏? 뭐 그런 걸 사고 싶지만 헬스장에 신발을 세 켤레나 들고 다니는 게 조금 그래서 주로 역도화를 챙겨 다니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만 레슬링화를 챙기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유산소 할 때도 역도화를 신고 합니다. 이상 헬스장에서 뭘 신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결론은 제가 추천드린 옵션 안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으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도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역도화 리뷰는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업로드 알림을 켜놓으시면 조금 더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역도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